바로 시작 누르면서 3경기 바로 들어가죠. 오늘 방종은 한 9시 반 정도? 3라운드가 좀 일찍 끝나면 4라운드가 좀 일찍 끝나면 5라운드까지 오늘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3경기 들어가죠. 자, 미코 다크엘다. 그래도 다크엘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2인자로 좀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하는 유저인데 크리에이티브가 확실히 잘하긴 잘해요. 크리에이티브 엘다 현재 2대0을 앞서 나가면서 맵은 아우터리치. 이 맵 다크엘다가 좋아하는 맵 중 하나죠. 난전 유도하기 편하고 리스닝과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리스닝을 방어를 끼려고 하는 방어적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다크엘다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릴라성 전투를 이 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코가 골랐을 거거든요. 피해 전당 갑니다. 그러면서 선슬레이브 챔버 이맨드레이크 갑니다. 자, 아우터리치에서 헬리온을 쓰면서 갈 수도 있지만 물론 헬리온이 기동성이나 점프는 좋지만 다크리퍼가 기동성이 발리 빠르기 때문에 묶어주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피해 전당 워리어 테크를 가는 것 같아요. 자, 맨드레이크 깃발 올리면서 피해 전당 완성됩니다. 유닛 볼까요? 자, 바리어 워리어. 자, 일단 깃발을 먹는 동선 볼까요? 가디언 첫 번째로는 바깥쪽 리스닝. 여기가 진짜 목지점이죠. 여기가 먹히면, 여기를 못 먹으면 진출도 어렵고 방어도 어려워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목지점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부터 맵을 먹고요. 워리어 첫 번째 분대 나왔고 그 다음 아콘. 아콘 뽑아주고 있습니다. 플리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어? 레인저? 자, 다크리퍼가 아닙니다. 이번 레인저 풀충원 빌드거든요. 옛날 솔스톰 초기에 썼던 빌드예요. 투명업 하면서 아예 레인저를 풀충원 해주면서 생명력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댐딜도 가능하게 해주는 빌드인데 선택이 이게 옳을지 갑니다. 일단 일단 레인저가 위쪽으로 가면서 맨드리크를 노려주려고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내려갑니다. 자, 그냥 병력을 모으네요. 안 나갑니다. 아, 이거는 아예 병력을 모았다가 상대방 입장에서 엘다 입장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진짜 이 경기 그냥 사드스로잉 한 다음에 그냥 경기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병력 아예 모아서 가거든요? 아, 이거는 타이밍 러쉬예요. 타이밍 딱 한 타이밍. 자, 다크리퍼 나왔어요. 일단 자, 레인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병력 하나도 못 봤어요. 이 병력 이제 가디언 자 봅니다. 아낌새 차리겠죠? 아르콘 맨드 워리어? 워리어 여기 사이 있거든요. 워리어까지 봤어요. 띕니다. 그냥 뛰어요. 자원상 그냥 56에서 모든 걸 그냥 들어갑니다. 슬립 챔버로 인구수를 풀어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바로 달아주고요. 워리어 워터워치 시키고 타이밍 러쉬에요. 타이밍 러쉬. 자, 일단 맨드레이크가 이쪽에 붙어주는 동안 레인저로 워리어부터 쏘주는 척. 좋아요. 가디언으로 일단은 긴접 붙여주려다가 뒤로 빠져주고 자, 워리어 통찰력 썼어요. 자, 무빙샷 뒤쪽으로 쫓아주면서 병력을 한 번에 뭉쳐서 갔기 때문에 지금 당황합니다. 크리에이티브도 자, 위쪽에 깃발은 계속 올리면서 운영적인 측면을 가는데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 리슨이 이제 털립니다. 자, 이 빌드가 레인저 빌드가 약점이 뭐냐면 발전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레인저는 발전기를 먹는 유닛입니다. 거기다 투명업까지 하기 때문에 리스닝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됐고 그냥 이 리스닝 파괴해버리죠. 인큐버스 대건물 데미지도 강력하겠다. 건물도 지금 워리어도 있겠다. 이맨도 있겠다. 자, 일단은 뒤쪽에서 사거리 바로 언덕 쪽에서 쏴주는 컨트롤 좋고 자, 일단 본치가 나왔는데 바로 1.4에서 워리어로 끊어주고요. 자, 이쪽 리스닝 파괴되면 본진에서 이제 방어할 병력이 없습니다. 자, 이 모랄빵 내주는 건 좋고 하지만 지금 통찰력을 쓸 수가 없어요. 토처핏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자원 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하는데 집중하는데 너무 바빠요.
자, 일단은 분대 개체수가 훨씬 더 다크헬다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쫓아주면서 이렇게 쏘아주는 것도 아픕니다. 하지만 레인저 풀충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는 계속 도망자, 여기는 Q, FQ, FQ, FQ 계속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끊어줘야 돼요. 물론 모랄 데미지가 세지만 보병 상대로 원샷 원킬, 스나이퍼는 아닙니다. 스카웃 마린처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오, 좋아요. 방금 워리어 두 분대를 번갈아가면서 쏴주면서 두 분대를 동시에 몰아빵 냈었어요. 좋습니다. 타겟팅도 좋아요. 자, 다크리퍼 한 분대 더 추가하면서 여기 리스닝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자, 여기 리스닝 다시 지었는데 바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원 상황 아직도 56, 토처핏 업그레이드합니다. 통찰력 준비하고, 오, 속박! 자, 맨드릭 바로 붙여주고, 오, 여기 분석할 수 있어요. 잘하면. 아, 하지만 충원 됐고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엘단 여기 봉쇄시켰어요. 자, 본신어 다시 뽑아주면서 서포트 플랫폼 또 지어줘요. 자, 다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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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리퍼 군대 해체. 위쪽 본싱어 서포트 플랫폼 짓는거 올라가야죠. 올라갑니다. 자, 금방 지어져요 서포트 플랫폼. 자, 본싱어 피 못 지었어요. 또 다크리퍼 다시 나오고 있고, 아르콘 아직도 건재합니다. 인큐버스 충원해주면 되고, 다크리퍼 계속 스토킹해주면서, 이런 그림이면 지금 조금, 아, 여기 일단 리스닝 업그레이드 했고, 맨드레이크가 개체수가 줄지 않으면 다크헬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의 딜로스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승부, 이 승부를 넣은 게, 자, 다크리퍼 새로 나왔고, 자, 서포트 플랫폼 짓는 거 아예 파괴시켰어요. 취소 못했습니다, 방금. 자, 지금 다시 자원 먹으면서 통찰력, 지금 영혼자원 45이면 바로 통찰력 쓸 수 있어요. 자, 리스닝 업그레이드. 하지만 아, 이쪽 위쪽을 먹어가지고 돈이 여기까지 먹었어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엘다. 아, 결국 이거 막힐 것 같은데요. 맨드리크 여기 모랄빵 나고, 결국엔 분대가 결국에는 오합지졸로 그냥 각개격파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 통찰력 쓸 수 있죠. 자, 썼습니다. 아르콘한테 써주면서 속박. 자, 이걸 썰어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엄폐지형. 아, 속박 바로 풀리자마자 도망가고. 자, 이렇게 되면 웃는 건 엘다죠. 차원력 110이나 되겠다. 아, 엑사크까지 달아주면서 다크리퍼 3당립까지 유지했어요, 이제. 아, 너무 좋아요. 아, 지지 웰플레이드 나오면서 크리에이티브가 결국엔 CG클랜의 유바카 복수에 성공하면서 3대0으로 다크헬다 미코를 잡아내면서 1승 세트 1연승을 하게 됩니다. 크으, 다크헬다 잘해주네요. 아, 엘다를 아주 잘